네, 안녕하세요. 한솔트럭입니다. 지금 저는 저희 사장님과 지금 크레인 공장에 와 있는데요. 봤더니 저희 차는 아니지만 이 파비스 차량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차량 보시면 메가트럭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. 앞부터 스티커에 파비스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이고, 또 달라진 점은 여기 보시면 전도 방지 장치, 이번에 2021년부터 이제 의무화 돼 가지고 달려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. 이 장치 때문에 크레인 가격이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아웃트리거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, 이 차량은 뭐 그냥 임팡크 차량이라서 따로 뭐 설명 드릴 건 없고, 크레인과 좀 달라진 점은 아까 말했듯이 전도 방지 장치,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선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반대편에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돼,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. 이 센서로 이제 크레인이 이제 전도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파비스 크레인에 달려있는 장비는 수산 736 장비가 달려있네요. 지금 뭐 구하려면 오래 걸리는 차량 한번 알아봤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